re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 in 1976. The film, which shows the final hours of a prisoner who is about to be electrocuted, was made at the request of the prison governor.앞서 보신 장면은 1976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형 집행 장면입니다. 사형수는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 조금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간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PD수첩에선 우리 사회에서 점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50여 명의 사형수가 집행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먼저 사형수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96년 8월 선상 반란 사건으로 무참한 살육이 이루어진 페스카마오가 부산항에 예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재천씨 등 선상 반란 사건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 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11명을 칼과 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폭행과 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96년 8월 2일 새벽. 우선 선장과 갑판장을 조타실로 유인해 칼과 쇠파이프로 살해했습니다. 이 항에서 했던 전재천 씨의 역할은 한국 선원들을 조타실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살육 현장에서 살아난 유일한 한국인. 선장님 살해하고 그다음 갑판장 살해하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결박당했잖아요. 살해는 안 시키고 죽음까지는 안 가고 근데 딱 이 친구들의 한 소리가 벌써 두 명은 상호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칼과 도끼 등으로 한국인 7명 등 11명을 차례로 난자해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들은 애원하는 선원의 손가락을 칼로 내려치는가 하면 맹장염에 걸린 19살 견습 선원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그 계획 자체가 처음 그 사고 당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거의 수시로 바뀌었으니까 딱 아 이거다 하는 건 없어요. 뭐 처음에는 한국으로 가고 미리팡, 그다음 뭐 일본 미리팡 아니면 중국 이팡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2, 3일 주기로 바뀌었으니까요. 어찌해야 될 바를 알죠. 예. 반란은 20여 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 근해를 지나던 중 기회를 엿보던 이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거꾸로 제압당했던 것입니다. 11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대참극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 6명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5명은 무기징역, 주범으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6명의 범인 중 전재천 씨에게만 사형을 내린 이유는 전 씨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직접 칼을 들고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11명의 선원들을 참혹한 죽음으로 이끈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전 씨는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사형만은 시키지 말자고 하는 한 인권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기순 씨죠. 그 전재천 씨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 씨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정기순 씨. 그런데 수십여 번 면회를 하고 또 수백 통의 편지를 읽은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본인만큼이나 좀 아픔 이런 걸 많이 느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형수 전재천 씨가 보낸 편지 속에는 무슨 곡절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전 씨가 배를 한 번 타본 것 외에 조선족 선원들은 어선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초보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한국말도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뱃일은 서투르고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아 한국 선원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사실 폭언이나 폭행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패스카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박들이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어선이라는 특성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조선족 선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이 자기들에게 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기 일주일 전에 한국인 선원의 쇠파이프에 맞아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난투극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단 투승을 중단하고 시험 조업 중단하고 갑판에서 잠깐 대치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쇠파이프 좀 한두 번 휘둘렸고 그쪽에서 또 조선족 애들 또 거기에서 또 칼까지 들고 같이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치극 이후 조선족 선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작업을 거부한 채 하선을 요구했습니다. 선장 측은 선상 난동을 이유로 조선족 선원들을 강제 하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 선원들은 선장의 엄포성 발언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니네가 하선을 한다면 그 배를 돌려서 하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위약금 뭐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고 너는 그 사모에 이제 내리게 되면 감옥에도 가야 하고 그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부풀려서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절망감을 갖게 되는. 월급 60만 원 정도를 받았던 조선족 선원들. 선장의 말대로라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과 사모와 감옥뿐이었습니다. 공감이 많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 어떻게 어차피 아만 이유가 100번 이유가 있어도 사람 죽으면 안 되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막다 골목에 그랬으니까 어차피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 참 이유가 좀 있구나 좀. 페스카마오 사건은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는데 조선족에 대한 학대와 멸시가 원인이 됐다고 해서 반한 여론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씨의 고향은 길림성 휘남현. 경남 합천이 고향인 부모가 1940년대에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씨가 살던 집의 대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이웃에서도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재천 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네, 혹시 그 전재천 了不了解? 전 씨가 배를 타기 전 근무했다는 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천진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전 씨는 배를 타기 전에는 이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클라리넷을 잘 연주해서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전재천 씨. 그가 교직을 떠난 것은 적은 월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은 가정이 애들이 셋이나 되지 늙은 부모님이 계시지 혼자 월급으로 살아가기 도저히 바쁘거든요. 그때 중국 월급으로 한 300원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가. 부득불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택시 3륜 택시를 사가지고 몇 년 몰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갔다고. 동료 교사들은 온순환 전 씨가 살인을 했다는 신문 보도가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6명 중국 로무 일꾼 폭력으로 폭력을 대항해서 11명이 사람을 죽여서 하늘보다 큰 죄를 졌다. 양처럼 온순하던 전재천이가 어떻게 호랑이 돼가지고 갑자기 호랑이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가. 이거가 믿어지지 않다.
한국으로 나가나 어디 나가나 집을 버리고 나갈 때는 고생하러 나간다는 거 다 알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살아왔습니다. 전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14살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노모를 모시고 박봉으로 살면서도 세 명의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예, 전재수 씨. 예. 이거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많아가지고 병은 자꾸 앓지. 저희 아주머님은 더 일생을 고사도 없지. 모조리 일체의 부담은 저희 형님 어깨에 밀렸어요. 맞으러서 우리 동신을 선언시서 다 우리 형님이 시집장가 버려줬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한 걸 알 수 있지요. 아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어머니를 위해 자녀를 셋이나 둔 것도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한 자녀 투기 방침을 어겨 벌금 만 원을 물었고 그래서 만 원이라고 불렸던 외아들. 我一定不会辜负你的，我一定会出人头地。 我一定要用大学的毕业证来见你。 爸爸， 我永远支持你， 我爱你。 전 씨의 어머니는 시골 누님 댁에 있었는데 심장병을 가진 노모가 충격을 받을까 봐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동생 재수 씨는 취재진을 전 씨의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들 본사예요? 예, 예.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 지금 막 늙었지요? 노모는 회사 동료라는 말에 아들에게 보내는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몸이 건강하고 몸이 좀 나고 살이 붙었다는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린 너도 돈은 있어야 되지만 너는 좀 더 있대. 너 천은 좀 들이보내면 좋겠다. 지금 이 중국에도 세월이 복잡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하게 짝이 없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돈만 가져 뭐 하겠니. 그래가지고 나는 천억이는 좀 들이보내면 좋겠다. 갈게요. 가족들은 지난 6년간 어머니에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노모를 시골에 모신 것도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맏아들이 사형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님과 동생은 어머니가 들어가고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말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큰 동생 그저 먼 건강해서 돌아오는 걸 신신 부탁이라 해서는 여기 어린 조카들은 우리 둘째 동생이 그거 다 관심하느라고 더워서 발방 뛰고 밤낮으로 뛰는 성화에 편지도 이거 저희 어머님 보시면 마음이 안 될까 봐 이때까지 못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편지는 우리 어머님 전 씨가 보낸 편지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동생 재수 씨가 형의 이름으로 매달 편지를 쓰고 형의 이름으로 용돈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전 씨의 부인은 사건 직후 남편 옥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 면회도 못 가는 딱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했으면 남편이 있고 아빠 있고 가족들 생각하면 피가 막히고 눈물이 그렇게 사는 또 난 얼굴이 뚱뚱 부었어. 전 씨가 수감되어 있는 부산 구치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피해자들을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은 참 그 용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각오합니다.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응당은 또 유가족들분한테 그런 마음을 풀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이런 결백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차피 희망에 그런 데서는 그때 당시에 당에 살아서 책임은 묻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살인은 안 했지만 그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봐요. 유족들의 입장은 어떨까? 한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게 지금까지 한나도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분하네. 왜 그걸 놔두는 거? 그건 바로 죽여야지. 그러면 지금 몇 년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안 죽이고 놔두고 있는 거. 법이 뭐더라는 법인데 그런 인간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가 모르겠네. 페스카마우 사건의 유가족들은 그 일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취재하는 저를 문 밖으로 떠밀어내며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들 가슴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남아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사형수 전재천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을 취재하면서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만 전 씨.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형뿐인가? 과연 사형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재천 씨처럼 범행 사실이 분명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경우 판결을 되돌리기란 어렵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무기로 감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문제는 피해 가족들의 반발입니다. 남편 살해범의 감형에 분노하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깊이 참여하고 교화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형수 5명을 골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형수에게 감형은 두 번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걔가 왜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 걔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법에서 사형 판결까지 했을 때는 그만한 정황 상황 다 참작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내가래도. 93년 남편과 함께 한창 붐을 일으키던 석공장을 차렸던 박 씨. 그런데 개업 한 달 후 석공 회원이었던 23살의 최 씨를 사무실에 재워준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최 씨가 강도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있는 건 없지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해하지 말고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것만 가져가라. 뭐 어떻게 잘못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해하지 않았다고 발로 한 대 차서 잠깐 정신 잃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나 최 씨는 이미 석공으로 남편을 쏘아 치명상을 입힌 상태. 최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돈과 통장을 뺏고 박 씨를 꽁꽁 묶은 후 불까지 질렀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남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용서 못해요. 어떻게 저 잘 살자고 남의 목숨을 뺏은 사람을 법이 아무리 관대하지만 그런 사람을 왜 살려주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 못해요. 남편은 물론 전 재산을 투자했던 석공장이 불타버린 사건 후 지금까지 줄곧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는 박 씨. 강아지에게 정을 주며 외롭게 살아왔지만 범인이 사형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에 화를 사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최 씨의 감형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청와대에 감형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형을 시켜버리는 게 낫다. 당연하죠. 그것만이 내 입장에서는 조금의 응어리라도 풀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라의 법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또 다수가 어떤 범죄자에 의해서 아주 악랄한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잃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갖는 감정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진보적인 견제에서 보는 학자들에 의하면 너무 범죄자 인권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보다가
다수 피해자들이라든지 많은 설장한 국민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시 연방정부 청사 폭파 사건은 사망 168명, 부상자 500명이라는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범인 맥베이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300여 명의 피해자들이 폐쇄로 TV로 지켜본 공개 처형은 악인은 마땅히 응보를 받아야 한다는 측과 이 같은 보복형 처형이 과연 타당하냐는 사람들 간에 또 한 번 사형제도 찬반 논쟁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내 자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도 죽였다는데 인간만도 못한 그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어떻게 살려두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분히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그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정말 당신 마음 편하겠느냐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도 사형보단 아예 노역을 시켜 거기서 생긴 수익을 피해 가족에게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족의 상실로 인한 고통이 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새로이 사형수 가족들이 입게 될 상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형벌의 목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보복과 응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형벌은 그 주 목적이 교화와 범죄 예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가 사형입니다. 우리의 사형장, 그리고 집행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장이 있는 곳은 서울 구치소 등 다섯 곳. 사형 집행 방식은 군사범은 총사를, 일반범은 교수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기 전까지 사형수는 미결수. 그래서 그들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사형수는 붉은색 번호표와 붉은색 명찰로 일반 재수와 구별됩니다. 또 24시간 수갑을 차고 지내며 소장이 허락이 없는 한 수갑은 숨이 끊어져야 손에서 벗겨집니다. 사형 집행 시간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묵뚝뚝하고 아주 불친절한 교도관이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담아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먹는 마음이 절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내일 내가 죽는구나. 일상생활하고 달리 뭐가 일어나면은 아 이게 사형 집행인가 보다 하는 그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건데 보통 그렇게 이게 하루에 세 번 죽는다고. 공휴일과 국경일을 제외한 그 어느 날이든 집행은 있을 수 있고 그 호출은 곧 생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공기가 무겁죠. 그래서 어떤 사람 눈치채고 그냥 제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가려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형장에 도착하면 입회한 소장과 검사가 신원을 확인한 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은 보통 피해자에 대한 사죄. 하지만 이곳까지 와서도 결백을 주장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사형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저쪽 얘기하면은 여기는 재판소가 아니다. 남길 말 가족한테 남길 말이었지 피해자에게 남길 말이나 해라 그러죠. 안 들어요. 유언이 끝나면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목에는 밧줄이 걸립니다. 숨이 끊어지는 시간은 약 5분. 그러나 30분쯤 매달아 뒀다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15분을 더 매달아 둡니다. 대신 죽고 본 심정이라니까 그나 아휴 말도 못해요. 저 사람 지금 죽는다. 저렇게 참여하는데 저렇게 용서를 청하는데 죽인다. 생각해보세요. 강아지를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안 좋은데 사람을 죽인다고 앉혀놓고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지금 죽는다. 참 기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어요. 대구 근교의 한 야산. 야트막한 산기슭에 시멘트로 만든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사형수들의 묘지입니다. 살아서 수형 번호가 이름이던 사형수는 죽어서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교수형을 당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름도 봉분도 제대로 없는 무덤. 이것이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형 집행장에 자주 가본 사람.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일수록 사형제 폐지론적에 선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선량하게 변한 사형수들의 죽음 앞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인간적인 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정당하지 못한 사형 선고, 그로 인한 형 집행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됐던 이도행 씨. 7년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1심 사형, 2심은 무죄.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고등법원에서는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건은 95년 6월 12일 9시경 이웃집 주민이 이 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곧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욕조에서 이 씨의 처 최 씨와 한 살 된 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와 딸의 시신은 뜨거운 물에 잠겨 있었는데 목에는 끈으로 조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뒤 경찰은 남편 이 씨를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시체 부검 감정서, 최 씨 모녀가 사망한 시각이 이 씨가 집을 나서기 전인 7시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 양덕복구치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몸이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충격이었겠죠. 뭐 그냥 좀 더 현실로 다가오는 충격이었고 내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구속된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자수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범인은 잡힐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모녀의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이날 이 씨가 집을 나선 시각은 7시경. 만약 모녀가 7시 이전에 사망했다면 이 씨는 살인 혐의를 벗기 힘들게 됩니다. 검찰은 최 씨의 사체에서 사망 후 4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양측성 시반과 사망 후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생기는 시강 현상이 있었다는 검안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사체 검안 시간은 11시 30분. 양측성 시반과 시강이 생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면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시신이 뜨거운 물에 잠겨 있었던 사실을 간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체의 변화는 주변 온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외국 법의학자의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소견 요지는 사체의 경직 현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고 이번처럼 수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3시간이면 경직되므로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Il è tout à fait possible qu'elle soit morte après 7h.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요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모든 증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이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살렸다. 우리 아들 살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렸다. 우리 아들 살렸다. 우리 아들 살렸다.
아무리 전문가인들 6시 50분과 7시 10분의 차이를 구별하겠습니까? 사체 보고 못해요. 10분, 20분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걸 무시하고 법의학자가 6시 50분이라고 했으니까 범인이다, 죽어라 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사회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아까 말한 형사사법의 증거법의 원칙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풀어주라는 원칙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사건이고, 둘째는 법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법의학자들과 법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은 상태지만 이 씨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만큼 오기도 어려웠을 거라 말합니다. 대법까지 일단 끝나야 그런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령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그 사람 나중에 죽여놓고 나중에라도 밝힐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중에도 못 밝히고 그냥 가버린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74년 정부의 남편과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오희웅 씨.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은 세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된 정부 두 씨는 오 씨와 공모해 남편과 자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1심 판결을 앞두고 두 씨가 자살함으로써 법정에서의 대질 심문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냐 사형이냐. 당시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도 극과 극을 오가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선고는 했는데 참뭐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롭고 그래서 2심 재판장을 1심 때인데 2심 재판장을 찾아가서 혹시 또 억울한 점이 없나 좀 잘 살펴달라고 부탁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사형,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오 씨는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죽기 직전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내 지문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지문이 그 방에서 얘네들 수사한테 마오라와 내 사이에 직할 이런 순간에서 내 지문이 나왔냐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1심 판결 때 그 지문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갖다 또 좀 이끌어드렸고 이러한 내가 만일 일이 잘못된 말더라도 나와 같은 시행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재판이란 건요, 기독에 의한 재판입니다. 신이 볼 때는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도 기독에서는 인정해야 할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인정해야 그것이 오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상으로는 자기 그 양식껏 판정을 했어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재판 그 법관의 고뇌죠. 96년 사형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때 김 변호사는 사형은 위헌이라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오판이 가능성이죠. 누구나 아무리 그 유명해도 오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형은 한번 집행하면은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그런 악형 아닙니까? 99년 2월 미국에서는 16년간 복역한 사형수 앤서니 포터가 사형 집행 이틀을 앞두고 무죄임이 밝혀져 석방됐습니다. 무죄를 밝히는 사람은 한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교수는 포터 씨 사건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주었고 학생들은 사건 전만을 추적한 끝에 새로운 목격자와 용의자까지 찾아냈습니다. So now, Anthony. 이번처럼 사형수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가 일리노이주에서만 77년 이후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형 찬성론자였던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해 1월
일리노이 주에서의 사형 집행 중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I can't support a system which in its administration has proven to be so fraught with error and has come so close to the ultimate nightmare, the state's taking of innocent life. 올해 2월 버지니아주에서는 사형수 얼 워싱턴이 유전자 감식 결과 9년 만에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아이다호주의 한 사형수가 유전자 감식 결과 17년 만에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Thank my lawyers every day. 우판의 위험과 함께 사형 제도는 정치적 악용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고문과 조작, 그리고 사형 선고라는 방식의 정치 보복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2대, 3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봉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유효득표의 30%인 216만 표를 획득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선 2년 만에 간첩 혐의로 구속돼 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입회했습니다만 조보감이 저 이승만 씨한테 져서 죽게 되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다가 목이 졸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집행도 정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75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 대법원 공판.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다고 합니다. 억울하죠. 재판도 한 번도 옳게 안 하고 그냥 기가 그랬거든요. 그나마 거기서라도 남편들이 얼굴을 보겠다고 피고들을 기다리는데 법관들만 13명이 나오더니만 그 일사천리로 그거를 이루는 시간이 불과 5분 나이만 7분밖에 안 걸렸을 거 이러고는 막 천사같이 나가는 거예요. 8명의 사형수들은 재판 바로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엄포로 생각했어요. 그냥 겁만 주는 것이지 설마. 그래서 그 이튿날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라고 위원회하러 갔다가 그 장면을 알았죠. 단지 생각의 차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득 하는 거는 그 시대 상황 또 그런 거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판단 인간으로서 판단해 갖고 할 수도 없고 또 재판관 자체도 그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중을 기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참 무기까지는 가지만도 사형까지는 그거는 도저히 저로 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형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는 80년대 중반에도 있었습니다. 8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성만 씨. 대법원에서 사형 받으니까 인혁당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죽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일부터는 아무 때고 죽는 거구나. 특히 일반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이 얼마 됐나 이렇게 나보다 일찍 들어온 사형수가 몇 명인가 이런 거를 따지지만 이제 언제 죽을지 시샘해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냥 시끄러워지고 이러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거니까. 김 씨는 지난 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새 삶을 얻었지만 아직도 당시의 악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하는 게 내가 살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못 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살고 싶은 열망이 컸거든요. 그 생각이 탁 들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우판의 위험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사형제마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흉악범죄에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엔 과연 얼마만한 범죄 억제력이 있는 것일까요?
recorded the event.사형 제도를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공개 채용을 하는 것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사형 집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인 사건이 반드시 줄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등 흉악 범죄 시 과연 사형 당할 것을 고려하겠느냐는 점에서도 의문은 제기됩니다. Of 88 men and two women. 88 men and two women went to their death in that chair. I've talked with every man on condemned row, and I've asked every one of them over these many years whether or not, prior to the commission of their offense, they ever thought of the death penalty. Today, not one has said that they had.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사형의 남발이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 스스로 생명을 빼앗는 이런 사형 제도를 남용하면서 아, 생명 가치가 가장 고귀하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이 아니에요. 그 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난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사형제도 폐지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108개국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87개국을 넘어섰고 해마다 한두 개의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목적을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개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을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법안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죄질이 극악할 경우 15년 이내에는 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다는 보완 조항을 두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153명. 올가을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96년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에 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언제냐? 그것이 언제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뀌느냐?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쯤, 올해쯤은 저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대표기관이 절반 이상 훌쩍 넘어서 3분지 2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혁명적인 변화다. 현재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볼 때 사형 폐지 시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99년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유지 50%, 폐지 42%로 사형제 유지 쪽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 중엔 유럽의 선진국뿐 아니라 둥그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형 폐지가 앞으로 어떤 사회, 어떤 문화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형, 이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부 수립 이후 1997년까지 매년 20여 명의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였다가 극적으로 사형 집행을 면했던 사람을 보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부산의 민주공원. 이곳에는 일요일마다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아이고야.
5년째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는 행사라서 일요일만 되면 인근의 노인들이 이 공원에 모여듭니다.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할매들 자시라고. 여기가 와도 옵니다. 옵니다. 참 잘하십니다. 아, 수박 가져오지, 빵 주제, 요구르트 주제, 술 주제. 노인들이 일주일마저 하면서 보신다고. 수십 명의 노인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지만 정작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형수 양동수. 집행을 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26살에 살인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후 대구교도소에서 집행만 기다리던 양 씨. 양 씨를 교수대에서 극적으로 구해낸 것은 어머니 김상순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교도소 바로 옆에 쪽방을 얻고 한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는 냉방에서 지내며 아들을 위해 밤낮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애틋한 모정이 세상에 알려져 3년 뒤 양 씨는 무기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6년. 1996년 2월 17일 천안 해방교도소장. 양 씨는 행영 성적이 우수해 다섯방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은 21년. 26살의 젊은이는 그동안 47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양 씨를 죽음에서 구해줬던 그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네. 동수 왔습니다. 대답해보세요, 어머니. 제 어머님이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나오거든.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네 부모가 저고 그분들이 어렸거든. 항상 도와주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교도소 있을 적에 어머님한테 많이 불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허전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문제를 하죠. 20년 전의 사랑과 관용이 사회 한 구석에 작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요. 일찍 준다고 하면 싸다.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살라고들. 돌아줘. 돌아 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런 멋진 놈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건 집행 제도가 그대로 서슬같이 사라져 집행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린 영원히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팀장 백종문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저희 PD수첩에서는 대전 세모녀 인질극 진압 도중 사망한 송완숙 씨 사건에 대해서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경찰의 진압 과정에 분노한 많은 분들이 PD수첩 시청자 의견란에 글을 올리고 그 뒷소식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11일 충남지방경찰청의 징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PD수첩은 대전 산모녀 인질극 사건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 화면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범인이 잠입하던 순간부터 자세히 방송했었습니다. 칼을 든 범인과 강목을 든 경찰, 격투 끝에 범인은 붙잡혔지만 인질이었던 송 씨는 결국 범인의 칼에 찔려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 내용에 항의하고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충남지방경찰청의 징계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북부경찰서장과 현장 책임자는 감봉 1개월, 그 외 관련자 4명에게는 계고가 내려졌습니다. 계고란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가족들은 터무니없는 징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죽은 사람만 그냥 억울하다고 막연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들. 엄마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송환숙 씨의 두 딸들은 현재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감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은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 징계로 그만 묻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